두 번째 사진, 천재 소녀의 사진이라는데요. 공부 천재인가요? 얼굴 천재? 대체 정체가 뭐죠? 어라, 어깨랑 목을 한 번씩 돌려 몸을 풀더니 나무를 사정없이 부셔부셔. 결국 박살이 나고 마는데요. 이번엔 철문? 그러다 손 다쳐. 아, 문이 다쳤네요. 잽잽. 몇 번의 철문까지 찌그러뜨리는 이 소녀. 카자흐스탄에 사는 13살의 에브니카 사드바카소프로. 그렇습니다. 그녀는 복싱 천재였던 겁니다. 놀랍게도 이게 다 유전이라고 하는데요. 에브니카의 아버지인 루스탐 사드바카소프는 전직 복싱 선수로, 에브니카는 물론 16살의 장녀 아이인자부터 4살의 막내 하체헵수트까지 총 6명의 자녀들을 매일 집 근처 숲으로 데려가 근력 운동과 스파링을 시킨다고 합니다. 이렇게 평범한 가족이 훈련할 땐 180도 돌변. 우와, 저 눈빛 보이십니까? 열혈 아버지와 특유의 가풍 덕분에 불과 3살에 복싱에 입문하게 된 에브니카는 특히 엄청난 재능을 보였으니, 5살 때부터 아버지와 직접 스파링을 할 만큼 날렵한 몸놀림을 보였고, 6살은 강력한 파워까지 장착, 맨손으로 자작나무를 부수고. 그러다 11살이 되던 해 1분에 무려 654번 펀치를 날려 기네스 기록까지 세워버리는데, 제가 복싱을 좋아하는 이유요. 훅을 날릴 땐 아는 소리가 좋거든요.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녀로 불리는 에브니카. 하지만 춤을 좋아하는 반전 매력의 13살 평범한 소녀. 랜선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다고 하네요.